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만 2년 후에 지하의 깊은 정치범 감옥 속에서 요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며 지난 나날이 2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궁 속에 빠진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어떻게 다시 떠올랐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게 해준 것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년 후에 바로 왕은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꿈을 꾸게 됩니다. 보라, 비홀드. 한글 성경에는 보니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는 관심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바로가 꾼 꿈은 놀랍고 특이하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는 보라라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로는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첫 번째 꿈을 꾼 후 곧 깨었다. 첫 번째 꿈을 꾼후 바로는 놀라움으로 저절로 잠을 깼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악몽을 꾸면 놀라서 잠을 깨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곧이어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첫 번째 꿈에서 바로는 일곱 암소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름답고 살진 암소는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암소들이 나일강가에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 하마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마라기보다는 물가와 늪 속에 사는 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소는 애굽 사람들에게 농사와 생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여신 이시스는 물소의 형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습니다. 아름답고 살진 일곱 마리의 물소는 애굽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물소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파라와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는 그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마치 아름답고 살진 물소와 같이 힘있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물소는 초식동물이지만 사나운 짐승들이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성인하면 어떤 짐승들보다 더 무섭게 돌변합니다. 물소떼들의 돌진은 동물의 왕인 사자조차도 두렵게 합니다. 나일강가에서 애굽 문명을 꽃피우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바로의 모습이 그가 꿈에서 본 아름답고 살진 물소 일곱과 같습니다. 바로는 꿈속에서 애굽의 영화 아름답고 살진 일곱 마리 암소를 보았고 그 애굽의 영화가 시들어가는 것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를 보게 된 것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바로의 왕국 애굽과 거칠고 피폐한 바로의 왕국의 두 모습은 비록 꿈이지만 바로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꿈에서 바로는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애굽에서 타산과 양육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처럼 타산과 생육이 온 땅에 풍성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옥수수를 말하는데 한 줄기에 일곱 개의 실한 옥수수가 달렸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고 매우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옥수수는 애굽 사람들의 주식이었고 보리나 밀은 가난한 자들이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는 일곱 개의 풍성한 옥수수 뒤에 나온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개의 옥수수가 실한 옥수수를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옥수수를 마르고 가늘게 만들어 버리는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동풍은 모든 옥수수와 열매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동풍이 몰고 오는 것은 강풍과 흑수병, 깐부기병, 흰 곰팡이균, 메뚜기 떼입니다. 동풍이 불면 흉년이 들고 곡식과 열매들이 병에 걸려 마르고 메뚜기 떼들에게 초목이 먹히게 됩니다. 동풍은 애굽에 큰 재앙을 몰고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곡창지대에 역병을 몰고 오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것은 애굽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꿈을 꾼 바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길한 것과 흉한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꿈은 곧 현실로 나타난다는 공포감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애굽 제국의 흥망을 암시하는 두려운 꿈 때문에 바로는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워서 안절부절하며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정신은 무서운 꿈 때문에 불안했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당시 꿈을 해몽하는 애굽의 모든 점성술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자기의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알아도 말할 수 없는 공포. 그러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해석한다는 뜻은 완전히 개봉하다, 풀이하다는 뜻으로 애굽 술사들이 바로의 꿈을 개봉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꿈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애굽의 점술사들이 바로의 꿈의 비밀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찐 소와 마른 소, 풍성한 옥수수와 마르고 가느다란 옥수수. 이것은 앞에 것은 풍년이고 뒤에 것은 흉년이고 앞에 것은 흥이고 뒤에 것은 망이라는 너무나 명백한 꿈이었습니다. 바로도 실상 그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점성가들이 감히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애굽이 망할 것이고 재앙이 올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애굽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불행을 알면서도 사람은 그 불행을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불행에 대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날까봐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만일 애굽의 점술가들 중에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서 장차 애굽이 패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왕을 모독하고 애굽 제국을 저주한다고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의 꿈을 오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갈 줄을 은연중에 알지만 감히 죽어서 지옥 간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재수없다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개봉되어진 미래의 공포를 숨기기 위해서 죽으면 끝난다느니 죽으면 구천을 떠든다느니 죽으면 다시 윤회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스스로 속게 만드는 가짜 내세관입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고 감히 말할 자가 있을까요? 지옥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앞에 나선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꿈을 해석할 자를 소개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을 추억하며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히브리 청년을 바로 왕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과 함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자기는 복직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목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히브리 청년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었다고 말입니다. 바로가 꾼 꿈의 해석은 무조건 기대해야 합니다. 만약 바로왕의 꿈이 흉몽이라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요셉을 추천했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꿈은 길하게, 다른 사람의 꿈은 흉하게 해석을 했는데 말입니다. 실상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 해석을 위해 요셉을 추천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 속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 요셉을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 그의 말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Until the time that his word came, the word of the Lord tried him. 여기서 그의 말, his word는 누구의 말일까요? 한글 개혁성경 번역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꿈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꿈 이야기는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애굽에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 또는 요셉의 말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직역하면 그의 말, 즉 요셉의 꿈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셉의 꿈은 그 당시 잠잘 때 꾼 꿈을 가지고 요술을 부리고 미래를 점치는 꿈 해몽가의 종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구원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도 꿈 해몽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론은 모든 생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한 사람은 복직되어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게 된다는 꿈을 해석한 것도 복직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인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 믿음이 요셉의 꿈이요 비전이고 자기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낼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인 구원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단련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금속을 녹인다는 뜻입니다. 금속을 재련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단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시련을 통해서 순수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죄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셔서 빛나는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노릇 하고 죄와 싸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꿈인 그리스도를 품고 연단을 받아 드디어 가나안의 기근에서 형제들을 구원할 자리인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